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 김, 모든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남신의주 유동, 박시공방이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시에서는 시어와 시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화자의 상황과 심리를 상상화하는 시어 및 시구를 중심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20행의 그러나를 중심으로 하강에서 상승으로 화자의 내면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의지적인 태도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무기력감을 드러내고 있던 화자가 그러나를 기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이를 수용하면서 내면의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눈을 막고 있지만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실현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갈매나무의 특성을 나타내는 시어를 서술하거나 갈매나무가 상징하는 말을 서술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학습 활동의 내용을 참고해서 답을 서술하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은 간단하게 총 5개의 매우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쉼표를 자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화자의 내면 심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러나부터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19개의 쉼표를 사용하여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시어인 갈매나무에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삿, 디롱백이 북적불처럼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어를 통해 고유한 우리 문화를 지켜가고자 했던 시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일종의 저항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으로도 출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놓아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사이에 지금 화자가 처한 운명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 때란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지금 화자는 혈혈단신의 처지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며 객지에서 방랑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자 바로 날도 저물고 바람도 세게 불어 그래서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자, 화자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어느 목수의 집 헌사설간 한 방에 들어서 쥐를 붙이었다. 새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타향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이 드러납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적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우에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하며, 자,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지금 지난 삶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 옛날의 슬픔, 아니면 현재의 슬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성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빡 매월적이며 핑계일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같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성찰을 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지금 삶에 대한 절망감, 체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이에요. 그 지금 이 사람이 성찰을 하면서 지금 계속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하강적인 심리가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중요하죠. 시상의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 이 그러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구절을 고르라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상의 전환이라는 이 부분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영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이제 우울감을 느끼던 화자가 고개를 들어서 높은 천장을 바라봐요. 이거는 하강의 심리에서 상승의 심리로 전환함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나를 이끌어가는 건내 뜻이며 내 힘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자, 이것들, 내 뜻이나 힘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렇다면 나의 힘을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내 운명은 모두 초월적 존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운명론적 사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겸허하게 운명을 긍정하는 태도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이전까지는 아, 나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성찰을 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나의 탓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 때문이다. 이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이제 내면의 안정을 찾는 거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각이며 무릎을 꿇어보며, 언니, 먼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자, 이런 방언 같은 거 사용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어두워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은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지금 이 갈매나무는 굳고 정한데 눈이라는 시련을 견디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갈매나무는 화자의 의지적 삶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굳고 깨끗한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드러냅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그러나부터 여러 개의 쉼표를 사용하여 마지막에 등장하는 핵심 시역, 갈매나무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알겠지만,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제목은 남신우주의 유동에서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라는 뜻으로, 방은 자신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을 뜻합니다. 제목이 발신인의 주소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간체적 특징이 엿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볼건 없고 우리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은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이죠. 윗글을 영창시의 연출로 표현한 거, 적절한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시중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7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입니다. 적절한 이유부터 보자면, 1. 기역. 윗글에서 화자는 타양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에 지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의 절망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인식하고 갈매나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니은. 윗글에서 내 가슴에 꽉 매몰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계일적이며 같은 구조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미음, 윗글에서 화자는 굳세고 깨끗한 갈매나무의 모습을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며 부정적 상황에도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의지를 갖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디귿, 윗글에서 화자의 시선이 상승하며 화자의 내면 인식 역시 희망과 의지를 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리을, 윗글에서 화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다 갈매나무를 떠올리게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번 다시 볼게요.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입니다. 윗글에서 화자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화자가 방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를 교차시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위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슬픔, 한탄, 부끄러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번, 윗글은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장 내에서 심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정리의 과정에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윗글은 한 문장의 길이가 긴 산문적 서술 형태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를 통해 화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성찰 과정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5번, 윗글은 삿, 기록배기, 북적불과 같은 투숙적 소재를 사용하여 작품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형성화하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으며 화자가 처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4번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무꾼과 선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이 글에 드러나는 구비 문학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거나 작품 속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당시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류층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된 작품의 구비 문학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에 반영된 천상계, 인간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나무꾼과 선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민담에 해당하며 민담은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설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담의 특성을 다른 갈래와 비교하는 내용도 출제가 되었으므로 민담의 특징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향유되는 과정에서 삶과 세계, 인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작품 속에서 나무꾼이 살고 있는 지상계와 선녀가 살고 있는 천상계가 서로 대조되는 공간으로 등장하는데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나무꾼의 모습이나 나무꾼을 보고 놀라는 천상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지상계에 비해 천상계가 더욱 우월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작품과 관련하여 화소라는 개념을 잘 알아놓아야 하는데요. 화소란 설화나 소설 등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설화에서 파생되어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변형이나 반복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최소의 이야기 요소에 해당하는데,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동물보훈화소, 적강화소, 금기화소, 통가을의 화소와 같은 여러 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방언, 군말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무꾼과 선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긴 하지만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 삼신묵은 총각이 하나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디, 자, 뭐 하는디와 같은 방언이 드러나고 지금 민담의 특성으로 구체적인 시기, 지명, 인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뭐 나무를 득득 긁는디 토끼란 놈이 펄쩍펄쩍 뛰어오더니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요. 자, 토끼가 나좀 감춰주세요 하니까 총각님이 도와주죠. 자, 구비전승되었던 민담의 특성상 사투리나 군말이 사용되었거나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거나 음성 상징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구현자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도와주죠. 그래서 토끼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하면서 동물 보훈 화소가 드러납니다. 그 장가는 들었나? 물으니까 못 들었다. 자, 저 산에 가면은 큰 둥벙이 있는디 하늘에서 색시 3명이 내려와서 몸을 씻고 갈게요. 이러면서 이제 색시 허리띠를 훔쳐라. 그 허리띠를 아들 사형제 낳기 전에는 돌려주지 말아라 하고 금기를 제시하죠. 그래서 색시 3명이 내려오는 걸 받고 허리띠를 하나 훔쳐요. 그리고 색시가 달라고 하니까 총각이 나하고 살면 준다고 하죠. 자, 근데 이 색시가 살림도 잘하고 아들도 예쁘게 낳고 잘 살았어. 근데 셋째까지 낳도록 그 허리띠를 달라고 졸랐대요. 자, 근데 우리 아까 토끼가 아들 4명을 낳을 때까지 허리띠 이거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 총각님이 준 거죠. 그래서 한 놈을 안고 둘은 양쪽 겨드랑이에다 끼고 그 허리띠를 띠고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총각님이 멍하니 있으니 이 토끼가 또 도와주죠. 두레박으로 어이씨 어이씨 하면서 달아올릴 테니 냅다 쏟아내버리고 타고 올라가 봐요 하면서 2차 보온이 드러납니다. 자, 이 두레박은 지금 인간계에 있는 총각님이
천상기로 올라가는 매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천상기로 올라가요. 그 거기 사람들이 천상기의 존재들이 놀라죠. 그래서 내 와이프 찾으러 왔다 하니까 이제 처남이 일부러 이 나무꾼을 죽이려고 내일 식전에 우리 두 내외를 찾아봐라 하면서 과제를 하나 내죠. 자, 처남은 선녀와 마찬가지로 천상계의 인물로 지상계에 속한 인물인 나무꾼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상계에서 선녀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무꾼의 아내가 된 반면, 천상계에서 나무꾼은 선녀와의 결혼을 인정받기 위해 일종의 통가제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각이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색시가 도와줘. 그리고 또 과제를 내죠. 근데 또 색시가 도와줘. 자, 이렇게 나무꾼이 스스로 과제 해결을 못한다는 점에서 나무꾼보다는 선녀가 좀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런데 도치법 드러나고요. 그래서 선녀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자, 그놈을 가지고 오다가 끌러보면 까치한테 빼앗길 테니 절대로 끌러오지 말고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금기를 선녀가 얘기해 줬는데, 이거를 지키면 얘기가 이어지지 않겠죠. 그 총각이 그 말대로 갖고 왔는데 까치한테 뺏겼어. 금기 이를 위반해서 실패한 거죠, 과제를. 자, 근데 처남이 용하다, 눈하고 살아라 라고 해요. 그 나무꾼이 금기를 어겼음에도 인간의 몸으로 고등한 과제를 해결한 나무꾼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 선녀와 사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각이 막 가족들이랑 하늘에서 살면서 콧노래를 불러. 그래서 고향 땅에 내려가보고 싶어 하니까 마누라가 비로 먹은 말을 하나 주면서 이놈을 타고 땅에 내려가는데 호박나무를 절대 먹지 말아요 라고 금기 세 번째가 드러나죠. 결국 금기상을 위반하고 말이 죽게 되어요. 그래서 금기를 어겨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따라서 총각은 하늘에 영원히 못 올라보고 고향에서 그냥 세상 버리더래요. 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나무꾼은 두 번이나 선녀와 결혼을 맺었죠. 왜냐면 지상계에서 한 번, 천상계에서 한 번. 하지만 매번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선녀와 이별하고 지상계에 머물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결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과 내용들 잘 알아놓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이랑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이랑 5번 둘다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2번이랑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번 먼저 갈게요. 우리 2번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법, 바로 3번입니다. 위클은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모두 서술하고 있으므로 작품 속 서술자가 드러난다고 볼수 없는 거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토끼가 말을 하거나 선녀가 내려오는 등 비현실적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번, 윗글은 민담으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 제시되어 있지 않았죠. 4번, 윗글은 민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었다가 유사한 줄거리의 서사가 세계적으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5번, 윗글은 나무꾼이 살고 있는 지상과 선녀가 살고 있는 천상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3번이었고요. 바로 5번 가자면 5번에 적절한 거 4번이죠. 두 과제를 마치고 처남은 나무꾼에게 매형이라는 친족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나무꾼이 비록 과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을 높이사 그를 가족이라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자신의 허리띠만 있다면 자유롭게 지상과 하늘을 오갈 수 있는 선녀와 달리 나무꾼은 몰래 두레박을 타고 천상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지상의 존재인 나무꾼에 비해 천상의 존재인 선녀가 더 우월한 능력을 지녔음을 알수 있습니다.
2번. 미끄레자 나무꾼이 토끼의 도움으로 천상계로 올라간 것은 동물 보훈 화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미끄레자 처남이 나무꾼에게 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무꾼이 개로 변한 처남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사람들은 지상의 존재가 천상계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5번. 미끄레자 나무꾼이 호박나무를 먹어서 말이 죽은 것은 금기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5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길을 찾아서 사입니다. 자, 우리 이 작품에서는 학습 활동에 사는 일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학습 활동에서 언급하고 있는 길의 상징적 의미 외에도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표현 방식 등을 비교하는 선지가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두 작품을 비교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길을 찾아서 사와 사는 일 모두 길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길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독백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차이점은 길을 찾아서 사의 길은 자아의 내밀한 공간, 명과 암을 느끼고 발견하는 추상적인 공간인데 비해 사는 길의 길은 우연히 만나게 된 자연의 공간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를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는 길을 찾아서 사가 문장부호를 생략한 산문체이며 연세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는 길은 수미상관의 구조에 대구법이 사용된 구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을 찾아서 사의 시험인 시구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밝고 어두운 것, 빛의 일반적 속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요. 자, 명암리는 성찰이 이루어지는 내면적 바탕이 되는 곳으로 밝음과 어두움이 형상화된 성찰과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길끝이 나를 당긴다. 자,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화제의 내면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자,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문장보호를 사용하지 않았죠. 내 안의 새끼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자, 지나온 삶과 현재에 대한 죄의식이 뭉클해진다를 통해 드러납니다. 자,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드는 바람 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자, 지금 성찰 과정을 바람 소리, 물소리 이런 자연물과의 교감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찰을 통해 깨닫게 된 삶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지금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거고,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자, 지금 삶에 대한 지속적인 응시, 지속적인 성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다 늦은 저녁이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언제나 알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표현을 통해서 성찰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자, 지금 명암리에서 나 자신을 풀어놓고 고백할 수 있다는 구절이 드러나고요. 문장이 쭉 연결된 산문시로 화자의 내면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조점이 없지만 짧은 단위로 반복되는 시어가 내재유를 형성하고 독자가 길의 의미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특이한 시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학습활동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고진 길은 곱게 가고, 자, 지금 길에 순리대로 서고 있는 화재의 모습을 대구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길은 인생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3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2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자, 지금 예상치 못한 일로 겪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자아성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갛게 일끈 명석달개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는 찌그러운 물총새 쪽빙 달갯짓. 지금 화자가 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대상들을 만나는 거죠. 길은 자연의 공간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제 날 저물려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지금 성찰의 결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수미상관의 구조가 드러나며 시적 안정감을 높이고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볼 문제는 길을 찾아서 사와 사는 일을 비교하는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바로 1번입니다. 가와 나의 길은 화자가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1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가는 지문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자문 형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번, 가와나 모두 고사를 인용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5번, 가와나 모두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바로 8번 문제인데요. 윗글의 기역에서 비읍은 길을 찾아서 사. 예, 기역, 이은, 디귿, 리읍, 미읍, 비읍을 여러분들이 보고 일시정지 누르고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번 같이 볼게요.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입니다. 화자는 리을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의 길에 닿을 수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기역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은 심리를 형상화한 구절에 해당합니다. 2번, 니은 화자가 새 길에 대해 느낀 감정으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성찰하며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재인식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디귿의 명은 화자의 지나온 삶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암은 어두웠던 순간을 의미합니다. 5번, 화자는 미음과 비읍을 통해 성찰이 이루어지는 내면적 공간인 영암미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을 풀어놓고 치유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4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문제 풀어볼 건데, 윗글은 길을 찾아서 사입니다. 자, 16번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6번에 적절한 거 바로 1번입니다. 윗글은 낯설다, 낯설게, 비춘다, 비추다가를 통해 연쇄법을 활용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면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거 보자면 2번, 윗글은 문장의 길이가 긴 3분적 호흡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3의 갈림길에선 긴박감을 묘사하고 있진 않습니다. 3번, 윗글에서 시각적 심상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삶의 냉혹함을 드러내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4번, 윗글은 종결음이 몸을 이은 다의 방법을 통해 화자의 의식을 현재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번, 윗글에서 착각적 심상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6번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사라는 소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역사에 등장하는 공간과 그에 대한 나의 심리 및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 함흥집, 동대문, 창신동, 빈민가, 양옥집이라는 각 장소가 지닌 역할 및그 의미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옥집은 현대 자본주의의 규칙성과 효율성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적인 일상의 공간이고, 창신동 빈민촌은 초라하고 무질서하지만 활기찬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창신동 빈민가의 절망적이고 가라앉는 듯한 삶의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며, 도시와 중산층의 삶이라는 일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욕망을 지닌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옥집에서의 삶이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권태와 혐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창신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곳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의 혼란스러운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있어야 되고, 교과서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내면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직접 경험하고 본 일을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어 신빙성을 느끼게 하고, 독자가 나의 감정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독자가 빠르게 감정을 이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바깥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내부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자식 구성은 내부 이야기가 객관화되어 전개되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고, 시점이 바뀌기도 함으로 서술의 입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함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 묻는 내용이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자, 또한 동대문의 돌을 옮기는 서 씨의 행위에 담긴 의도와 상징적 의미를 묻는 내용이 출제되었으므로, 서 씨는 자신이 가진 힘을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팔지 않고 오히려 숨겼다는 것과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지키는 삶을 선택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지문 분석 간단하게 보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바깥 이야기의 서술자예요. 한 젊은이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젊은이는 서울에 유학 가서 희곡 작가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창신동 빈민가에서 거주하다가 깨끗하고 아늑한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양옥집은 규칙적인 생활의 가풍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 주인 할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산책을 하며 재봉틀을 돌려야 하는 곳입니다. 규칙과 안정을 중시하는 양옥집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창신동 생활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양옥집은 현대 자본주의의 규칙성과 효율성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적인 일상의 공간입니다. 창신동은 초라하고 무질서하지만 활기찬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함흥집은 함경도에 왔다는 노파가 경영하는 술집인데, 자, 술을 마시면서 혼자 앉아있죠. 그러면서 관광객들을 위하여 형광의 조명을 한 동대문이 그의 환한 모습을 밤하늘에 도사를 몰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밤의 동대문 모습이. 자, 그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어떤 사람이 내 곁에 털썩 주저앉고 내 등을 툭 치며 말을 건네죠. 그게 바로 서 씨였습니다. 40쯤 나 보이는 턱에 수염이 짙고 커다란 몸짓에 해진 군용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 사내는 영자가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젊은이가 아니냐고 내게 묻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내는 퍽 사람 좋게 웃으면서 자기도 그 집에 방을 빌려 들고 있는 사람이인데 인사가 그리 늦을 수가 있느냐고 하며 자기를 서 씨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그래서 서 씨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내가 늦게 들어가는 셈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씨랑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후로 나는 거의 매일 그 서씨와 함께 함흥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자, 나와 서씨가 가까워진 거죠. 서씨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위를 나에게 알려주게 되는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사귈수록 착한 사람의 전형이었다라고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서 씨는 동대문을 향하여 한눈에 찡긋거려 눈치를 보내곤 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 씨가 동대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동대문이 좋냐고 하면은 자기는 좀 별다른 의미로 동대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와 동대문은 퍽 친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 친하듯이 친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이 하여 알게 되었다. 자, 그날 밤, 서 씨가 나를 깨우죠. 그리고 조용히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해. 그래서 어두운 곳만을 골라서 몸을 숨겨가며 걸었어요.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이 시간에, 가로등만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이 시간에, 서 씨가 나와 함께 동대문에 갈 필요는 무엇인지. 자, 통행금지를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혹과 불안에 눈알을 동글동글 굴리면서 얌전하게 그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서 씨가 나한테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일을 봐달라고 해요. 그게 뭘 하냐면, 동대문의 본건물은 집채만한 크기의 돌로 된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축대의 높이는 6m 남짓되어 보이고, 그 축대에서 시작되어 역시 커다란 돌이 쌓여 이루어진 성벽이 건물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 성벽을 서 씨는 마치 고개단에 원숭이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듯이 익숙하고 민첩한 솟씨로 올라갔다. 푸른 조명을 받으며 서 씨가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 광경은 나로 하여금 신비한 나라에 와서 거대한 무대 위에 장엄한 연극을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성벽을 올라가요. 이윽고 서 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 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를 그는 맨손으로 들어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왜냐면 사람이 혼자서 들수 없는 바위를 지금 서씨는 너무 가뿐하게 든 거죠. 따라서 나는 약간 꿈속에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 고담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나는 종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 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자, 서 씨는 지금 괴력을 낼수 있는 역사인데 이를 노동력으로 치환하지 않고 지금 평범한 삶을 사는 거죠. 노동력을 했으면 아마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 씨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큰 힘은 그들이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구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이걸 사용해서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자,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힘이 전락한 거죠. 서 씨의 가문의 힘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컸던 과거와 달리
산업화 사회에서는 돈으로 환원되는 가치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씨는 그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선조의 영광을 잊고자 하는 서씨의 실존적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남들만큼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습니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집, 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에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 바로 양옥집이죠. 이 양옥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낼 수 없는 건태와 이 집에 대한 협업증으로 황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놈은 아마 알수 없는 놈인가 보다. 자, 나는 창신동 빈민가에서의 삶이 싫어서 양옥집으로 옮겼는데 오히려 양옥집에서 살다 보니까 양옥집에서의 삶이 더 별로야. 양옥집에서의 삶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양옥집의 규칙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옥집의 삶을 계속 혐오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창신동에서는 내가 기타를 계속 쳤는데 지금 여기서 양옥집에서는 기타를 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한 채 양옥집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는 나의 무기력한 일상이 드러납니다. 자, 창신동 빈민가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감동과 영혼의 안정에 공헌하던 기타가 양옥집에 와서는 낡아빠진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기대어 서 있게 되는 거죠. 기타 연주와 관련된 양옥집과 창신동에서의 대비되는 가치를 통해 양옥집에 대한 나의 비판적 시각을 부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집 사람들에게 이해와 감정을 드러내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 문제 풀고 넘어갈 건데, 바로 2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고, 가는 뭐냐면 그 집이에요. 자, 여기서의 그 집이 어떤 집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고, 보기 읽을 시간 줄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서 가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곳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에 적절한 곳 바로 3번입니다. 나는 빈민가의 절망적이고 가라앉은 듯한 삶의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옥집에서의 비인간적인 삶은 나에게 창신동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며 나가 동경하는 곳에 왔음에도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내적 갈등을 겪게 합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나가 양옥집의 삶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양옥집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 합당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은 아니죠. 2번, 나가 양옥집을 자유가 없는 부정적인 공간임을 인식하고 혐오하게 된 것은 맞으나 빈민가는 자유로운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옥집과 대조되는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나가 변화의 경계에서 양옥집을 또다시 부정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맞으나 빈민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진 않습니다. 5번, 나가 그 집이 요구한 규칙에 의해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을 자각한 것은 맞으나 양옥집 사람들의 계획성 있는 삶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이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My Little Hero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Little Hero에서는 갈래적 특성과 관련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의 개념, 구성 요소, 특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희곡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시나리오의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이 용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놓아야 됩니다.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를 묻는 유형. 대사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해 묻는 선지가 출제되었으므로 각 인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라는 영광을 위해 자신의 거짓 학력을 고백하고 준상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할 만큼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명성, 금전적 이익, 업계의 신용 등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더큰 가치관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영광은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승전 무대에서 노래 부르기를 주저했지만 이란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되찾는다는 것. 영광에게도 오디션을 통한 아버지 찾기란 일종의 뿌리를 찾는 행위이자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놓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면 되고요.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같이 볼게요. 한때 촉망받는 뮤지컬 감독이었던 이라는 재기를 꿈꾸며 도전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순수한 목소리를 가진 영광을 만납니다. 이라는 처음에는 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편견 때문에 구박을 일삼고 환불을 대했지만 영광에게도 반드시 우승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영광은 우승해서 아빠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이라는 살이 더 터지도록 피나게 노력하는 영광과 함께 진심을 다해 꿈의 무대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라는 영광의 모습을 통해 과거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순수했던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란이 저 결승전 포기하겠습니다. 전 자격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방송에.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자, 지금 이란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양심 고백하는 거죠. 그가 학력이라는 헛된 권위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꿈을 줬던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하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이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하지만 영광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무대에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영광만이라도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신의 학력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광의 실력과 마음가짐은 진실한 것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영광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네, 구성부가 야 유일한 이러면서 이란의 양심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드러내죠.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도 많고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봤던 이란이었지만 이제는 영광의 진심을 알고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광이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이유는 정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영광이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계속해서 영광이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영광이 공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란은 사회적 명성, 금전적 이익, 업계의 신용 등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란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 이란이 진심으로 준상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는 준상을 붙잡고 일하니? 너도 우리 영광이 찍었잖아. 너도 나랑 같이 영광이 뽑았잖아. 그때 제가 널 찍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날 불렀어. 나 때문에 쟤 잘못되면 안 된다. 준상아, 제발 이렇게 최고로 만들어주라. 이러면서 자신의 영광이를 위해서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일하는 급기야, 무릎을 꿇고요. 결국 준상이는 영광의 손을 잡고 자신이 데리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씬 116으로 가면 사회자가 자, 다음 무대는요? 민준상 감독님과 화제의 주인공이죠. 까만콩 김영광 군입니다. 자, 까만콩이라는 게 귀여운 느낌의 별명을 불러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서 가지고 있는 외모적 특성을 부각시킨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새 손으로 발탁되어서 이제 연기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근데 씬 118에서 영광이 전 얼굴도 까맣고 그런데 정조대왕님은 얼굴도 하얗고 난 아빠도 없고 아빠는 날 창피해하는데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영광 자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이기 때문에 받는 편견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영광에게 오디션을 통한 아버지 찾기란 일종의 뿌리를 찾는 행위이자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그 일환이 이건 너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용기를 주죠. 그래서 결국 노래를 하게 되고 결국 최종 우승자로 김영광과 민중상 팀이 뽑히게 됩니다. 자, 영광의 우승에 대한 관객들의 한올의 뒤로 앉힌 유유히 공연장을 빠져나오는 일환의 모습은 패배자가 아닌 여기 앞이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커트 같은 시나리오 용어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하고요.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죠. 무대 위에서 내용이 재현되는 희곡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제약이 있는 반면 시나리오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제약이 없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며 희곡은 연극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2번, 시나리오는 각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씬 넘버로 표시하지만 희곡은 막과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번, 시나리오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기 때문에 필름이나 디지털로 연구 보존이 가능한 것과 달리 희곡은 무대 위에서 내용이 재현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소멸됩니다. 5번, 희곡이 그 자체로 독자적 문학으로 기능하는 것과 달리 영화는 그 독자성이 희곡에 비해 약한 편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 넘어가기 전에 A, B, C, D, E 어딘지 알려줄게요. A는 저는 가짜입니다. 자, B는 여기, C는 이쪽입니다. D는 OS, E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상아, 내가 잘못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기억하고 7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이죠. DOS는 인물이 화면에 나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A를 통해 이란이 자신의 학력이 가짜임을 인정하면서도
영광에게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2번, 삐를 통해 영광이 무대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C에서 부상무가 1안의 말과 행동에 눈치를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 5번, 이를 통해 1안이 상대 높이 표현을 혼용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준상을 설득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무선운송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운송자에서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시적 화자가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 대상인 손주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지적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동화책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화자가 부엌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맛있는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도 싶고, 품에 안고 어루만지고도 싶지만, 글자를 몰라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는 처지여서 손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학습 활동에 제시된 채점이라는 작품과도 피완성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일상적인 경험을 친숙한 표현들로 형상화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학습했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과 연계하여 표현상의 특징 및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화자가 특정 공간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선운송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자, 지금 원래 옛날에는 구비전승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승된 거죠. 그래서 글을 못 읽어도 할머니가 해주는 얘기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습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자, 이제 구비전승과는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 기록 문학이 된 거예요. 이 기록된 문학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 화자인 할머니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동화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 죽겠다라고 화자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자신이 글을 몰라 동화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것을 손주가 알게 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기에 무섭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자, 손주를 위해서는 말로 하는 이야기든 손으로 하는 음식이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만큼 화자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자, 지금 화자가 부엌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할까봐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 시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사랑하는 손주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화자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학습 활동에 제시된 채점이라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는 먹구름 한점 없이 화창할 예정입니다. 또랑또랑한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머릿속 가득히 울려 퍼진다. 아싸! 자,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은 우산 필요 없겠다. 자, 날씨가 화창할 것이라는 기상 예보를 듣고 기분이 들뜬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험 점수가 좋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 거죠. 기분 좋게 집을 나서고 기분 나쁘게 집에 들어온다. 지금 대구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일기예보는 맞는 날이 없다니깐? 비 엄청 오잖아. 자, 비라는 것은 제목인 채점을 고려할 때 중의적 또는 비유적 의미로 활용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틀린 문제 이렇게 그어진 짝대기를 비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뽀송뽀송했던 몸이 온통 빗물투성이. 자, 일기예보를 믿고 우산을 챙기지 않아 비를 맞게 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침울한 기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조끼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자,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 중얼중얼이라는 음성 상징어 사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일은 비안 오겠지? 내일은 날이 화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 한번더 속아본다 하면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성문제와 관련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A에는 아무래도 좀 사랑스러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B는 무서움이 들어가야 적절하겠죠? 그리고 C에는 뭐 글자를 모르는 창피함, 다가가고 싶지 않음, 무서움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은 A보다는 B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죠?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무서운 손자와 관련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죠. 윗글의 화자는 과거처럼 입으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닌 책의 글자를 읽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움과 답답함 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3년에서 손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적절합니다. 2번, 2연에서 손주가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 무서워 죽겠다와 같이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 사연에서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와 같이 자신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5번, 화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문자 언어로 표현한 결과가 해당 작품임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3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다음은 무서운 손자와 채점의 연계 문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무서운 손자, 나는 채점이라는 거 기억하고 공통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같이 보자면 6번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바로 2번입니다. 가의 옛날 얘기, 동화책, 나의 일기예보, 우산 등두 작품 모두 평범한 소재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삶과 느낀 점 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1, 4, 5번은 가와 나 모두 관련이 없고, 3번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6번의 공통점 2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2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향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시이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향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형식상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학습 활동에 실려있는 사양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향수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을 이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고향을 독자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면 전달하려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고향에 있는 사물, 풍경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렴구는 정서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운율을 형성하여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에서는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라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며 동시에 운율 형성과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보자면, 1년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고향 마을을 둘러싼 자연적인 공간을 제시하며, 시적 화자는 봄의 시골 모습인 벌판 실개천과 황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연은 겨울밤 풍경과 아버지에 대한 회고로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통해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년은 시적 화자의 유년기의 직접적인 경험의 회고로 고향의 소박한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4연은 노이와 아내에 대한 회고로 굳은 일을 온갖 고생을 참고 지내던 조강지처의 모습과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함께 보낸 노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5연은 단란한 농가의 전경으로 하늘에 있는 별, 서리까마귀 우짓고 지나가는 지붕과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구수한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을 통해 가정의 단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나가고 자,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지줄댄다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기서 사용되는 공간각적 심상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아야 하는 거죠.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금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는 청각의 시각 드러납니다. 그곳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장면으로 벌판에서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석양을 받으며 한가롭게 울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자, 후렴구죠.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연과 연 사이를 구분해주고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향의 전경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켜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할리아라는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라로의 재가 식어지면 질화로라는 거는 난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난로로 꺼낼 테니까 계절적 배경, 겨울이라는 걸알수 있고 이런 제가 식어진다라는 걸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이것 또한 밤바람 소리를 말을 달리다라는 시각적으로 바꾼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납니다. 그곳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장면으로 비어있는 밭에 부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릴 때처럼 거세게 울리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도다 보이시는 곳. 자, 여러분 이렇게 향토적 정서를 드러내는 시역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흙에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 그리버 함부로 쏜 활살을 찾으려 출석 이슬에 함주름 희석지던 곳. 자, 신비롭고 막연했던 유년기의 꿈과 동경을 찾으려고 출석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그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뭐 같은 사용됐으니까 지규법의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엿볼 것도 없는 사철 밟아쓴 아내가 자, 농사일에 바빠 신발을 챙겨 신을 사이도 없는 아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이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서리까마귀는 가을 까마귀예요. 그래서 이 서리까마귀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자, 가난한 탓에 환히 밝히지 못해 흐리지만 식구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향 볼게요. 눈을 가만 가보면, 자, 눈을 감는 행위를 통해서 화자의 의식이 현실에서 과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상의 시작이죠.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섭이로 흘러가고
대장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자,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송아지를 몰고 오면서 바라봤던 그 진달래,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엄마씨 그리는 동시에 향그러운 꽃지짐. 자, 저녁 노을처럼이니까 직유법 사용되었고, 원간염이 진달래죠. 그의 진달래가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자, 엄마씨는 어머니의 사투리예요.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는 솜씨의 향그러운 꽃지짐, 후각적 심상, 여기 시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질고 고운 그들, 냇납새도 키어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심고 사는 마을. 자, 봄을 심는다라는 걸 통해서 미각적 심상이 드러나고요. 원래는 봄나무를 심는다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어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의 봄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감았던 그 눈을 뜨면, 자, 우리 감으면서 과거의 해상으로 넘어갔으니까 눈을 뜨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로 애젓하오. 왜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애젓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상옥의 사양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에 몇 개만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2번 문제와 4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먼저 풀어볼 시간을 줄 건데, 2번은 윗글은 향수고요. 보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선지가 여기 밑에 있는데,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번에 적절한 거 바로 1번입니다. 일단 기억부터 가자면 반복되는 시구, 바로 후렴구죠. 그래서 이 후렴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니은, 윗글의 후렴구를 통해 시 전체에 통일성과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렴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미음, 황소, 집백의 맴납새와 같은 향토적 정감을 가진 소재를 활용하여 고향의 평화롭고 아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자, 디귿, 화자의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과 가족과 함께 보냈던 정겨운 고향집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화자의 우울했던 유년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진 않습니다. 리을, 각 연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제시할 뿐, 각 연을 인과성 있게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역, 미음, 미음, 바로 1번이 적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4번에 적절한 거 바로 2번이죠. 시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회돌아, 비인과 같은 참신한 시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고향의 전경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고향의 전경을 비교하고 있진 않죠. 3번, 화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향의 모습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시적 대상, 공간, 시간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흐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4번, 화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으나, 본 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인 풍류법을 통해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류법은 간단하게 속담이나 관용구 이런 것들 사용되면 풍류법이라고 보면 돼요. 5번, 각 연마다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머무는 곳을 통해 드러내고 있을 뿐 반어법이 활용되진 않았죠. 따라서 윗글의 가장 적절한 곳 2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노인과 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는 구절에 기호를 붙여 그 의미를 묻는 문제,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제,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제,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다양한 소재들과 인물의 삶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노인과 바다는 산티아고라는 한 노인의 삶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때 산티아고가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는 바다는 노인에게 현실 세계이며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노인은 이곳에서 어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용기와 인내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의지적 인간을 표상하고 있으며, 상어는 현실에서 겪는 시련이나 고통, 악의 세력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 잡은 청새치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항구, 바다, 항구로 이어지는 획이적 과정을 인간의 삶과 연결하여 전달하는데요. 노인의 여로를 통해 노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획이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가는, 그러나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거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간의 삶과 연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청새치는 노인이 한평생 추구해온 욕망의 대상. 이 청새치는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노인은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새는 힘겨운 삶의 여정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지치고 외로운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새는 노인과 동일시되고 있는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쿠바 아바나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의 조수였던 소년 마놀린만이 그를 도와줄 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홀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간 산티아고의 낚싯줄에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가 걸려듭니다.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정말 좋으련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 그 애는 자신의 조수였던 마놀린이죠. 자, 하지만 소년은 지금 자네 곁에 없잖아. 서술상의 특징으로 이 글에서는 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독백체의 형식이 드러납니다. 이 작품의 독특한 문체이자 서술 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노인의 생각을 작은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 스스로 자신을 자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등장인물이 독백을 하거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을 극도로 배제하는 서술 방식은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극대화하여 서술을 객관화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 노인은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고기놈이 움직여서 다치기도 하고요.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주의 깊게 가늠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련한 어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고기야 하면서 노인은 크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난 죽을 때까지 너랑 같이 있을 테다. 아마 저놈도 나하고 끝까지 같이 있으려고 하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하고는 어서나리 발길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 청새치가 가는 방향을 노인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낚싯줄의 기운 각도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노련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청새치한테 말을 걸고요. 그때 조그만 새한 마리가 북쪽에서 조각배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 새한테 너몇 살이냐? 이번 여행이 첫 나들이인 거야? 라고 노인이 물어보죠. 자, 새는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제대로 낚싯줄을 살펴볼 겨를도 없어 보입니다. 줄은 튼튼해, 아주 단단하다고. 간밤에는 바람 한적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되겠니? 가냘픈 발가락으로 낚싯줄을 꽉 움켜잡자 줄이 튼튼하니 안심하라고 하며 지친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어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휘파람 새는 힘겨운 삶의 여정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지치고 외로운 존재를 상징하며, 홀로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노인과 동일시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컷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리고 밑으로 날아가 인간이나 다른 새나 고기처럼 내 행운을 잡으려구나 하면서 새의 행운을 기원해주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고기가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은 고꾸라지고 새는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노인은 다시 청새치를 잡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죠. 자, 노인은 결국 자기 배보다도 큰 청새치와 며칠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고기와의 사투에서 승리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의지적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청새치를 배에 묶고 돌아오는 길에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를 만나게 돼요. 상어는 현실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노인은 사력을 다해 다가오는 상어들을 죽이고 또 저항해보지만 결국 뼈와 대가리만 남은 청새치와 함께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친 노인은 소년에게 위로를 받으며 잠들고 사자궁을 꾸게 됩니다. 자, 이 작품 자체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1번 문제 풀어볼 건데,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이 어디냐면, 기억은 자네. 니은은 낚싯줄. 디귿은 청새치. 리을은 뼈와 대가리만 남은 청새치. 미음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고,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1번입니다. 기억에서는 그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이 드러난 부분으로 기억은 이 생각의 주체, 즉 노인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해당 성지는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2번. 니에는 낚싯줄에 걸린 청새치의 상태를 짐작하기도 하고 고기와 연대감을 느끼기도 하는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낚싯줄은 노인의 삶의 흔적이자 노인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디귿은 한평생 어부로 살아온 노인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됨으로 적절하게 됩니다. 4번. 리을에서 뼈와 대가리만 남았다는 것은 청새치는 노인이 한평생 추구해온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지만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5번. 미음의 제목에서 바다는 노인이 어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며 강한 의지와 집념으로 사투 끝에 큰 청새치를 잡는 곳이기에 노인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1번 문제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1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번에 노인이 상징하는 인물 바로 2번이죠. 노인은 바다 위에서 큰 청새치를 잡았고 청새치를 노리는 상어와도 격투를 벌일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상징하는 인물형은 용기와 인내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의지적 인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345는 노인은 바다 위에서 큰 청새치를 잡았고 청새치를 노리는 상어와도 격투를 벌일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인물이기에 나머지는 윗글의 노인이 상징하는 인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혈의 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의 누에서는 갈래상, 형식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최다 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특징을 알아두고 내용을 깊이 있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의 누는 1894년 청일전쟁부터 광무 6년을 시간책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청일전쟁의 와중에 부모와 헤어지고 일본, 미국 등지에서 유학하며 개화기 신학문의 세례를 받는 개화 여성인 옥녀과 기차 안에서 옥녀을 만나 미국 유학을 같이 하며 유학 중 옥녀과 약혼을 하는 인물로 부국강병의 뜻을 품은 유학생인 구한서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또한 옥녀의 아버지이며 부국강병의 뜻을 품고 장인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가는 개화주의자인 김관일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통해 작가는 당시 개화기 시대의 시대적 모습과 당시 지식인들의 계몽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의 누는 고전소설의 특징과 신소설의 특징이 함께 드러납니다. 일단 고전소설적인 특징으로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모모더라와 같은 문어체가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소설적인 특징으로는 일상적 소재가 사용되며 근대적 인식을 주제로 제시하고 언문일지의 구어체적 문체를 일부 사용하며 서사, 묘사 중심의 서술 방식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요. 우리는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일 전쟁이 일어나 옹견의 일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머니는 평양에 머물고 아버지 김관일은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옹견은 총탄을 맞아 부상을 입지만 일본군 인후에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그의 양녀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일본군의 도움을 통해 아무래도 그의 양녀가 되는 옹년이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일본을 좀 미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노우에가 전사하자 양 어머니는 옹년을 미화하게 되고 옹년은 가출을 하면서 우연히 기찻간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는 구한서를 만나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문에 난 옥년의 기사 덕분에 옥년과 김관일 부녀가 상봉하게 되고, 옥년은 구한서와 약혼을 하며 우리나라를 문명한 강국으로 만들자고 다짐합니다. 자, 그 장면 1번을 보면은 옥년이랑 구한서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거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서 1번 기차를 타니 3등차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옥년이가 앉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섰는데 등 뒤에서 웬 서생이 혼자 중얼중얼 하는 말이 여기서 이 서생이 구한서겠죠? 그래서 구한서는 기차 안에서 옥년을 만나 미국 유학을 같이 가며 유학 중 옥년과 약혼을 하는 인물로 구국강병의 뜻을 품은 유학생입니다. 웬 계집아이가 남의 앞에 와 섰다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돌아보니 이제 구한서의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죠. 그러더니 옹련이한테 그 계집아이 똑똑하다, 재주 있겠다. 우리나라 계집아이 같으면 저러한 것들이 판판이 놀겠지. 자, 지금 조선의 계집들은 공부에 힘쓰지 않고 판판이 놀겠지라는 부분에서 조선 여성들이 공부에 힘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 의식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한 소리를 곁에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나 옹년의 귀에는 알아들을 뿐이 아니라 태파 논지몇해 만에 고급 말소리를 처음 듣는지라 반갑기가 측량 없으나 계집아이 마음이라 먼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옹년이도 혼잣말로 서생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이 어디가 좀 앉을 곳이 있어야지 서서 갈 수가 있나? 이러면서 자신도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 서생이 그 아이가 조선 사람인가? 나는 일본 계집아이로 보았더니 조선말을 안 해? 하더니 서슴지 아니냐고 말을 묻는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옹변의 마음에 자목장거장에 가면 내려야 할 터인데 어떠한 집에 가서 어떠한 고생을 했지 앞의 길이 망연한지라. 자,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옹년의 시점을 서술자가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년이는 돈이 없어서 자목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옹년이 자목까지 가서 내릴 터이요. 그래서 자목에 아는 사람이 있니? 없어요. 그래서 왜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옥면이 수건으로 눈을 씻고 대답을 못하죠. 이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기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구한서가 옥면에게 연민을 느끼고 기차가 가다가 멈추면서 반동되어서 옥면이가 서생한테로 좀 쓰러진 거죠. 그 서생의 다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본말로 실례라고 했지만 구한서는 그를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옹년이는 어린 몸에 일본 풍속이 젖은 아이라 서생에게 향하여
허리를 굽히며 또 일본말로 작별 인사하면서 기차에 내려가니 구름같이 내려가는 행인 중에 나막신 소리뿐이라 서생은 정신이 얼떨한데 옥련이 가는 모양을 보고자 하여 창밖으로 내다보니 사람이 섞여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서생이 가방을 들고 옥련이를 쫓아나가다가 정거장 나가는 어귀에서 만난지라. 옥련이가 이상히 보면서 말없이 나가니 서생도 또한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가더라. 자, 장면 2에 보면은 옥련이가 미국 화성돈에 다수태를 있어서 하루도 학교에 안 가는 날이 없이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재주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학교 여학생 중에는 제일 칭찬을 듣는지라. 이러면서 옥련이가 신문에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인 김관일이 옥련이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김관일과 옥련이가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드러납니다. 김옥련을 찾는 광고가 신문에 실리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기뻐하며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김관일도 고안서를 사익감으로 정하고 구씨와 옥련의 목적이 그렇듯 기이한 말을 들으니 김씨의 좋은 마음도 측량할 수 없는지라 이러면서 제시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 몇 개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 풀어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4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이죠. 내가 미국에 온 지가 10년이나 되었으나 영문에 서툴러서 고기를 잘못 구한 날을 통해 김관일이 딸의 생사를 모른 채 미국에 온지 10년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그때 옥련이가 고등소학교에서 졸업 5등생으로 옥련의 이름과 옥련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부지중 눈물이 쏟아진다 해서, 구원서가 아닌 김관일이 옥련의 사적이 실린 기사를 보고 기뻐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2번, 내가 상금 탈 공은 없으니 상금은 원치 아니하나, 기양을 배행하여 가서 부녀서로 만나 기뻐하시는 모양 보았으면 나도 이 호텔에서 며칠간 기양을 모시고 있던 정분의 기양을 따라 기뻐하고자 합니다를 통해 보이가 김관일을 옥련에게 안내한 후 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 김씨가 그 학교에 찾아가니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학도 졸업 식 후에 서중 휴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는 고로 물을 곳이 없는지라 김씨가 옥련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라를 통해 구안서가 아닌 김관일이 방학 중에 옥련이가 다닌 학교에 찾아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5번. 옥련이가 졸업하던 날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가니 주인은 치아하면서 옥련의 얼굴 빛을 이상히 보더라. 옥련이가 수심이 착잡한 모양으로 저녁 요리도 먹지 아니하고 서서히 떨어지는 해를 치어다보며 탄식하더라를 통해 해당 선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4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의 미음이 뭐냐면 기역은 20전, 니은은 계집아이가 어쭈구저쭈구, 그리고 그 묘사죠. 디귿은 우리나라 계집아이 같으면 저러한 것들이 판판이 돌겠지. 리을은 네가 조선 사람이 아니냐. 미음은 화성돈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억하고 8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번 같이 볼게요. 우리 8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입니다. 구안서의 말로 우리나라 계집은 조선 여성을 의미하며 조선 여성들이 공부에 힘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의식이 담겨있는 대목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근대 서구 문물로 인물들 간의 만남의 개연성을 보여주는 소재는 아닙니다. 2번 김관일의 모습이 아닌 구안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서생은 옥년이 조선말을 쓰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질문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옥년은 우연히 기찻간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는 구원서를 만나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워싱턴을 뜻하는 화성도는 옥년이 가려는 목적지가 아니며 옥년과 서생의 이별을 암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뿌리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이야기에서는 형식상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최다 빈출되었습니다. 뿌리 이야기는 중편 소설로 뿌리와 같은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해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인간을 나무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고,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고모 할머니를 통해 그리고 입양아인 그의 처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제시하여 반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입양아인 그와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모 할머니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진 입양아로 이쪽 저쪽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아 뿌리가 지표면 가까이 퍼져 있는 청근성 나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고모 할머니 역시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실을 숨긴 채이집저집 떠돌면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와 같이 청근성 나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마치 뿌리 없는 존재처럼 마음을 의지할 곳 없는 소외된 존재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어난 동네에서 줄고 살고 있는 나는 뿌리를 깊게 수직으로 내리는 싱근성 나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뿌리의 과학적 의미부터 말하자면, 뿌리란 식물의 맨 아랫부분으로 보통 땅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졸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상징적 의미는 사람들의 지역적, 혈연적, 정신적 근본이며, 이를 통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삶의 근원적인 토대, 가족 등과 같은 정서적 지지 기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 줄거리 먼저 보자면, 나라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나와 연인 관계인 그는 나무 뿌리를 재료로 작품을 만듭니다. 입양아로 자라 미술을 전공한 그는 여기저기서 구해온 뿌리에 방부제와 접착제를 바르고 정성스레 촛농을 떨어뜨려 입힌 다음 패널에 고정하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뿌리를 찾아 지방으로 가던 길에 나는 고모 할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릴 때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모 할머니와 잠깐 한방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손을 잡으러 내미는 할머니의 손을 기억하며 그가 다루는 뿌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뿌리를 실은 그의 웨건을 타고 영동을 벗어나 한밤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지금 구체적인 공간이 드러나죠. 그리고 나는 고모 할머니와 그가 다루는 나무가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 미처 못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고모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그때는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외관 뒷자리에 실린 포도나무 뿌리가 나는 그 어떤 뿌리보다 더 고모 할머니의 손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고모 할머니의 손을 포도나무 뿌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포도나무 뿌리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1년 열흘 한방에서 지내는 동안 밤마다 이불 속을 더듬어 보던 잠들려 하는 내 손을 슬그머니 움켜쥐던 고모 할머니의 손이 시공을 초월해 그의 외관 뒷자리에 실려 있는 것 같았다. 밤마다 내 손을 움켜쥐던 그녀의 손은 쪼그라들어 겨우 9살이던 내 손보다 작아 보였다. 그래서 고모 할머니 이름이 남기덕이었음을 밝히고, 며칠 전 내가 읽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고모 할머니가 죽은 뒤에도 가족들은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척들은 아무도 그녀를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동에서 구해온 포도나무 뿌리를 며칠 전 다시 보았는데, 경복궁 근처 100년도 더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에서 이 포도나무 뿌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동에서 가지고 온 좋은 포도나무 뿌리라는 걸 나는 단박에 알아차리게 되고 그의 작품명은 남기덕이었습니다. 그 나는 선뜻 전시실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포도나무 뿌리가 드리우는 흰색으로 넘쳐나는 전시실 천장과 벽과 바닥에 포도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기가 감도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깨닫게 되죠. 고모 할머니가 이불 속을 더듬어 찾던 것은 단순히 내 손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은 흙이었다는 것을. 고모 할머니가 나의 손을 잡고자 한 것은 자신을 받아줄 흙을 찾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존재를 받아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 태어나고 자란 자리에서 파헤쳐져 내팽겨쳐진 뿌리와도 같은 자신의 존재. 잎한 장, 꽃한 송이,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하고 철사처럼 메말라가던 자신의 존재를 받아줄 흙이었다고. 뿌리 뽑혀 떠돌던 그녀의 존재를 그나마 내치지 않고 품어줄 한 줌의 흙. 지금 문장의 종결을 명사형으로 마무리지어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작업 과정을 보게 되고 포도나무 뿌리로 천둥이 떨어져 굳는 순간은 마치 고모 할머니와 그가 만나는 순간이라고 여겨질 만큼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모 할머니의 손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그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생전 만날 일 없던 두 존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이 특별한 순간으로 나에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는 작업을 하게 되고, 죽기 전 고모 할머니가 살아남아 몇 번째 위안부였을지 궁금했는데, 내가 알기로 고모 할머니는 살아생전 위안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 그 할머니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위안부 등록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을 끝까지 비밀로 덮고 살았던 것이다. 지금 위안부로 끌려가 유린당하고 훼손당한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하는 것이거나, 혹은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구하러 그가 철거촌을 뒤지고 다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는데, 흰 방독면으로 입을 가린 인부들이 빈집들의 창문과 문짝을 떼어내고, 천장을 뜯고 벽을 허무는 동안 나무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철거라고 쓰여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이 입양되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철거로 인해 나무가 원래 있었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치를 앞둔 이처럼 벌어진 대문 너머로 모과나무가 한 그루 보였어. 줄기에 철거라고 쓰여 있었어. 붉은 레커로 철거라고 휘갈겨 쓰여 있었어. 모과나무 줄기에 철거, 철거. 자, 지금 모과나무의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가 고개를 저으면서 철거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나는 그의 입속 어금니들이 뿌리 뽑혀 뒤흔들 것 같았다. 내 심장과 같은 위치였어. 그래서 철거라고 써있던 그 부분이 자신의 심장과 같은 위치였다. 그래서였을까? 철거라는 글자가 인두처럼 내 심장을 지져오는 것 같았어. 지금 모과나무가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지는 데서 오는 안타까운 심정과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철거촌 빈집 모과나무 줄기에 적힌 철거라는 글씨가 자신의 심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모과나무를 끌어안아 보는 그의 행동에는 모과나무가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지는 데서 오는 안타까운 심정과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 고모 할머니가 손에 꼭 그러잡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아? 가제 손수건도 보청기도 아니었어. 내 손, 내 손이었어. 지금 자신의 손을 잡으려 했던 고모 할머니의 진심을 이제 현재에 와서 이해하게 된 거죠. 이해의 계기는 그가 만든 남기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의 상징적 의미와
고모할머니와 그가 속하는 나무의 종류, 그리고 내가 속하는 나무의 종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한 개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여기 선지까지 보여줄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번에 적절한 것은 기역과 미음. 바로 1번입니다. 기역, 윗글은 영동을 벗어나 한밤에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와 영동 황금면 포도밭을 통해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음, 윗글은 입양아인 그와 일본군 위안부였던 고모할머니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단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니은, 윗글은 액자식 구성이 아니고, 디귿, 지금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드러나긴 하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다. 리을, 윗글은 소설로 그리스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기역과 미음, 바로 1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의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서는 의자의 형식상,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빈출되었습니다. 의자라는 재질을 사용하여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의자는 일상적인 소재이며 상징적인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겨운 사투리를 사용하여 나의 어머니의 특성이 부각되며 시적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구어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화체적인 어조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각 연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1년은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가 전하는 소식을, 2년은 병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이치를, 3년은 아버지에게 든든한 의자였던 화자를, 4년은 식물에게도 의자를 내주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5년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당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에 나타나는 세상은 허리 아픈 어머니가 안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을 의미하며, 큰 애는 화자 자신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지푸라기 똬이는 참외와 호박이 상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자는 의지가 되는 존재, 배려 등의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자, 이제 병원에 갈 준비. 이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시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식을 던지냐면,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자, 지금 뭐뭐야, 뭐뭐여와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적 상황에 생생한 묘사가 드러나며 꽃과 열매와 같은 모든 존재는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는 이유는 허리가 아프기 때문이고, 여기서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 했던 것은 세상은 허리 아픈 어머니가 안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이자 허리가 아픈 어머니가 안고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의자는 의지할 대상을 의미하겠죠. 그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자, 큰애는 바로 화자 자신을 의미하며, 아버지에게 좋은 의자였던 것은 바로 큰애, 바로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똬이도 받쳐줘야겠다. 지금 지푸라기랑 똬이는 의자를 의미합니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하면서 의자의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고,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개 내놓는 거요. 그래서 의자란 서로를 향해 위로가 되는 존재, 인간의 삶이란 서로에게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어체를 활용한 장면적 전개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싸우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은 어머니의 당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의자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인용의 효과는 어머니가 화자뿐만 아니라 직접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가 생동감 있게 전달되겠죠. 자,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는 바로 4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화자의 체험이 아닌 어머니의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세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라는 시구를 통해 인간사에 대한 생각을 사물에 확대하고 있으며 사물과의 교감을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번, 포괄적인 내용인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를 제시하고 꽃도 열매도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4번, 윗글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여 등을 통해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번, 화자의 생각이 직접 드러나기보다는 윗글에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보기를 읽어보고 이 기억이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8번 같이 볼게요. 우리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죠. 5연에서 의자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3이라는 의미는 맞지만, 자연에서의 편안한 3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2연에서 어머니가 세상으로 나타난 의자는 허리 아픈 어머니가 안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으로 어머니의 삶을 지켜주는 안식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2번, 2연에서 꽃과 열매가 앉아있다는 것으로 이들도 의자에 앉아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는 꽃받침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3번, 3연에서의 의자는 아버지가 의지하는 버팀목이 되었던 왕관념으로 큰애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4연에서의 의자는 호박과 참외에게 의지가 될수 있으며 참외와 호박을 상하지 않게 자라도록 해주는 지푸라기와 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윗글은 의자, 보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입니다. 자, 윗글과 보기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여러분들 윗글은 의자, 보기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입니다. 윗글은 화자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보기에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말은 입새의 눈을 통해 윗글과 달리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번, 보기는 윗글과 달리 쉼표와 같은 문장 보호의 사용으로 긴 문장의 호흡을 조절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3번, 윗글은 보기와 달리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의 방식이자 구어체로 드러내 시적 상황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 윗글과 보기에는 사투리가 활용되고 있기에 시적 상황의 현장감을 높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인데, 우리 인형의 집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형의 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사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따라서 포괄적인 설명을 먼저 보고 가자면, 인형의 집은 희곡이며 사회극, 장막극, 현실 비판적이고 고발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로 가부장적 남편인 헬멜과 근대적 아내인 노라의 이야기를 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형의 집의 형식적인 특징 및 작품의 특성을 보자면, 치밀한 구성과 사실적인 대화 사용, 인물의 자각 과정을 객관적으로 묘사, 기존 사회 통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자면, 은행장 승진을 앞둔 톨발 헬멜과 그의 아내 노라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린데 부인이 노라의 풍요로운 생활을 부러워하자 노라는 결혼 초기 중병에 걸린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죽은 부친의 서명을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최근까지 빚을 갚고 있지만 그 일로 협박받고 있음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친구이자 과거 거리대금업을 했던 크로그스타에게 빌렸는데, 현재 크로그스타는 헬멜이 다니는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크로그스타를 헬멜이 해고하려 하자, 크로그스타는 노라의 위조행위를 세상에 폭로하여 헬멜의 명의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헬멜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때문에 그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노라를 질책합니다. 린데 부인의 도움으로 노라가 차용증을 돌려받게 되자, 헬멜은 노라의 행동을 용서하겠다고 말하지만, 노라는 헬멜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노라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이 서질 않는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란 모든 일에 대하여 저는 당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란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 그 저는 그런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여자에게는 돌아가시게 된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지금 당시 여성들의 법적 권리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남녀 불평등의 사회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헬멜이 비판을 하고 노라는 그건 역시 이제부터 배우겠어요 하고 노라가 주체적 자아를 형성해가고 있는 거죠. 이 사회가 옳은지, 제가 옳은 생각을 한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라고 하면서 기존 사회의 통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자, 노라가 주체적 자아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시인 백곱을 위한 연가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멜과 노라가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헬멜은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노라가 그래요, 바로 그래요 라고 얘기해야죠. 노라는 크로그스타의 편지가 그곳에 내쳐졌을 때 당신이 그 사나이의 요구대로 움직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당신이 그 사나이를 보고 외칠 줄 알았어요. 가서 세상에다 공표를 하게. 지금 노라는 남편이 자신의 위신이나 명예보다 아내인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랐던 거죠. 근데 헬멜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라는 헬멜이 나타나서 책임을 한 몸에 지게 되리라고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하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라가 지금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희생을 해왔다. 그 당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태연해진 거다. 당시 저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작은 종달새고 당신의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작은 종달새, 당신의 인형 같은 것은 여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철없는 어린애 같은 존재로 분별이나 이상이 없는 존재,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 남을 위안해주는 의미밖에 없는 존재인 여성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라가 자신이 남편에게 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품에 불과했음을 인식하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기는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노라의 주체적인 삶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 노라는 떠나요. 근데 노라가 떠나면서 애들은 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마저도 버리는 행동은 작품의 수용자 입장에서 노라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도 힘들고 또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힘들게 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노라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기 힘들게 만드는 표현이 드러납니다. 자유의 몸이 되겠다. 반지를 돌려드릴게요. 제 것도 돌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것은 노라라는 여성이 해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청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죠. 무대에서 실제로 아래층, 1층이 제작되어 있지도 않고 문이 닫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데 소리만으로 노라가 집을 나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장치로 무대를 꾸며내야 하는 희곡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의 집이란 노라와 같은 여인들이 아버지나 남편에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인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작품에서 인형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당시 여성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수 없었던 그 상황, 그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희곡의 특징, 그리고 인형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노라의 주체적인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 우린 이와 관련된 문제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기억해 주시고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3번 같이 볼게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입니다. 우리 5번, 미음은 철없는 어린애 같은 존재, 분별이나 이성이 없는 존재,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 남을 위안해주는 의미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문학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은 대화나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노라를 어린애처럼 생각하며 여자는 분별력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헬멜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번, 헬멜은 노라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으며 헬멜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아내가 남편을 위해 한 잘못에 대해 남편이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4번, 여성의 말보다 남성의 말을 더 믿어주는 당시의 사회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고요. 우리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문학의 재구성과 창작입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은 설명문으로 설득적, 이론적, 비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이 글은 비유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서술해주면서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는 글입니다. 해당 글은 다양한 실제 작품들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과 연결된 작품으로 꽃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펼 수 있다면이 있는데 이 작품을 비교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꽃은 대상의 본질이 이름에 담겨 있다고 보았고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대상의 생명력을 드러내게 하는 수단을 단추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기계 문명의 시대에 따른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관계를 맺고 바꾸고 끊는 것이 훨씬 쉬워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꽃에서의 나는 생명력을 가진 긍정적인 상태로 표현되고 있으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에서의 나는 생명력을 잃은 부정적인 상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존재의 고유한 가치 대신 피폐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존재의 병든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꽃에서는 어떤 대상과 유의미한 관계 맺음에 대한 소망을 꽃으로 표현하였으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에서는 어떤 대상과의 교섭을 통해 자신이 그렇게 수용한 바를 드러내고 싶다는 소망을 전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는 대상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의 변화, 자연에서 기계 문명으로의 변화, 고정된 식물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현상으로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나눌 만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남에게 표현하고 싶은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예술작품을 직접 창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 창작한 예술작품을 감상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소수의 천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지금 의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술 창작이 소수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창작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막힘없이 하고 그 말을 어려움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만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예술이라는 일정한 형식적 틀에 담아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예술 창작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은 다양하고 그중 문학을 선택했다면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말이나 글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의 재구성과 그 효과 보자면 글 중간에 김수영의 초기 작품인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글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수영이 논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시를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복의 앞날도 나와 님의 관계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한용운의 시가 떠오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클 수 있다면 그리고 꽃 이것들을 활용해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목표학습에 있는 꽃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클 수 있다면을 보자면 자 일단 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지금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고 나는 인식의 주체, 그는 인식의 대상. 이름을 부르는 명명행위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빛깔과 향기는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보자면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자, 단추는 이례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요. 라디오의 전원을 켜는 듯한 이런 쉬운 행위를 통해서 쉽게 사랑을 이루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대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며 전파는 단추를 눌러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생의 처. 허생의 처는 허생전을 변형한 거죠. 그래서 허생전과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허생전과 허생의 처 연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바로 1번 풀어볼 건데, 일단 윗글은 공자의 생활란, 그리고 라디오와 꽃, 이거 설명해주는 부분이고, 보기 1은 꽃, 보기 2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극할 수 있다면입니다. A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예요. 주목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입니다. 보기 1에 이름을 불러주기는 무의미했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맞으나, 보기 2에 단추를 눌러주기는 의미 있던 존재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보기 2는 보기 1의 통사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보기 1과 달리 진지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가볍게 관계를 형성하는 현실을 그려서 관계를 맺고 바꾸고 끊는 것이 훨씬 쉬워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보기 1의 오연은 너와 나의 유의미한 관계 맺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보기 2의 오연은 쉽게 끄고 켤수 있는 현대인들의 만남과 이별을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3번, 보기 1의 화자는 빛깔과 향기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여기며 긍정적 상태로, 보기 2의 화자는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을 고독한 존재로 그리며 부정적 상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5번, 보기 2의 전파는 보기 1의 꽃을 변형한 시어가 맞으며 전파를 통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에 의미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이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계 문명 시대인 현대의 관계 맺기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낙치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치설에서는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단순히 내용 일치 유형으로도 출제가 되었지만, 서술 방식 및 표현 방식과 함께 묻기도 하며,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낙치설은 이가 빠진 일에 대한 경험을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교훈을 전달하는 고전수필입니다. 이 글은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 얻은 늙음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인생에 대한 낙천적 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체험 성찰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선인들의 예법, 권위 있는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타당성과 신뢰성도 획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를 삽입하여 글쓴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사유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중간, 끝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낙치는 늙어서 이가 빠짐이라는 뜻이며, 설은 한문문체의 하나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양식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년은 내가 66살이 되던 해입니다. 자, 구체적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글쓴이의 나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니 하나가 빠져버렸죠.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았다. 이가 빠진 후 생긴 외형적 변화가 드러나고 이로 인해 눈물이 나려고 했다라는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갓난애로 죽으면 이도나지 못한 채 죽게 되고, 옛 7살에 죽으면 전니도 갈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8살에 지나 60~70살까지 살면 새 이가 난 뒤이고, 다시 80~90살이 되면 이가 또 새로 난다고 한다. 지금 이의 생성과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사람의 일반적인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나이를 따져보니 거의 4분의 3을 산 셈이다. 그래서 이가 너무 일찍 빠졌다고 한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정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긴 해요.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는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가 빠져버리고 나니 빠진 이 사이로 물이 새고 밥은 딱딱하여 잘 씹히지 않으며 간간이 고기라도 씹으려면 마치 독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지금 이가 빠진 후에 불편함이 드러나고 이로 인한 자신의 처지 걱정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자,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아침 저녁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책이나 흥얼거리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려고 했다 라고 자신이 본래 생각했던 노년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 촛불로 길을 비추듯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가 빠진 이슬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깨진 종소리 같아서 빠르고 느림이 마주치지 못하고 맑고 탁한 소리가 조화를 잃고 치름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 없으며 팔풍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이 본래 생각했던 계획이 있는데 이가 빠짐으로써 지금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낭랑한 목소리를 내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끝내 소리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그내 모양이 슬퍼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었더니 더욱 게을러져 갔다. 자, 그래서 내가 일생을 돌이켜봤는데, 내가 늙었다고 하나, 몸이 가볍고 건강하다는 것만은 자신했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막 자만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게 무리를 한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노인으로서 분수를 지켜야겠다라고 노년의 새로운 다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뭐 사람이 60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 얘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달았다. 자, 지금 지난날 저지른 무모함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서 성찰을 했죠. 그래서 주자도 눈이 어두워진 것이 계기가 되어 본심을 잃지 않고 타고난 착한 성품을 기르는데 진심하게 되었는데 나도 그래야겠다 하고 자신에게 온 위기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려는 전화위복의 사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의 사고의 전환을 통해 늙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경망스러운 사람이다. 그렇다고 늙음을 한탄하며 슬퍼하는 자는 속된 사람이다. 경망스럽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으려면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글쓴이는 처음에 이가 빠지고 나서 늙음을 슬퍼하고 한탄하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 것에 아쉬움과 걱정을 느꼈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해 늙음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하며 편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늙음을 부정적, 수동적으로 대하던 자세에서 긍정적,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늙음을 수용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삽입시를 하나 드러내는데, 이어, 지금 이를 의인화해서 도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대 나이 얼마인가? 60년이 돌아오니 온갖 음식 갖추어 맛보았지. 공을 이루면 물러나고, 보답이 극진하면 사양하는 법. 자,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됩니다. 나는 나이에 빠진 일을 보고 세상의 조화를 깨달았지. 지금 화자의 경험을 제시하며 깨달은 바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젊음과 늙음을 비유적으로 대조했고 자연의 순리대로 노년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글쓴이의 늙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과 새롭게 깨닫게 된 노년을 사는 지혜를 강조하며
낙지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입니다. 이 글은 고전수필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할 뿐 여러 관점들을 상호 비교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논설문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윗 글은 이가 빠진 일이라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기에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2번. 윗글에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부터 크게 깨달았다를 통해 필자의 깨달음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필자는 이가 빠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 마지막 부분의 필자는 시를 삽입하여 산문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며 시를 통해서 늙음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라고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번 같이 볼게요. 우리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5번입니다. 필자는 집자리라는 상징성 있는 사물을 통해 자신의 생을 드러내고 있긴 하나, 이를 유추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필자는 이가 빠져서 고기를 씹는 자신의 모습을 간간이 고기라도 씹으려면 마치 독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절로 찌푸려진다. 라고 말하며 독약을 마시는 사람에 비유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적절하게 됩니다. 2번. 윗글은 더구나 금년은부터 그러한 정상을 생각해보면 나처럼 이 빠진 귀신이 된 이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에서 서리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윗글에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부터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를 통해 필자는 선인들의 예법을 인용하여 성찰의 근거를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권위 있는 성현인 주장의 일화를 예로 들어 사고의 전환을 통한 늙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필자의 판단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전자우편으로 배달된 영상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시험 범위에 거의 포함되지 않지만,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주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시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여주어 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화려하게 채색한 깔끔한 그림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그림으로 시 감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 내용 중 어머니가 소리 나는 대로 쓴 아들네 주소를 마치 어머니가 직접 쓴 듯한 손글씨 그림으로 제시하여 친근감을 주고 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중요한 시구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색을 다르게 처리하여 강조하고 산문에 가까운 줄글 형태로 된 원작 시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시의 흐름과 내용에 따라 행을 나누어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 내용과 정서에 어울리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고 화자를 떠올리게 하는 남자 성우의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고 어머니와 어머니를 낭송할 때 화자가 실제 말하는 듯한 목소리로 낭송하고 있다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지문 분석 간단하게 볼게요.
시의 제목과 함께 노끈으로 그물처럼 단단히 묶여 정성스럽게 포장된 택배 상자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어머니가 보내주신 택배 상자와 관련된 것임을 드러내고 택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글씨와 그림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 작품은 원작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사실성이 중대되어 독자들의 감상에 도움을 주지만 또 이렇게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머니가 손수 쓴 듯한 큰 글씨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글자를 잘 적지 못하는 인물임을 알수 있고 맞춤법이 틀린 이 주소를 통해서 시골에 사는 고령의 어머니가 실제로 쓴 글씨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어머니의 글씨를 굴곡진 삶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남도 그먼 데서 현재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을 위해 택배를 보냈음을 알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자, 이 부분이 글자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죠. 그렇게 글자 크기와 색을 다르게 처리하여 방언이 사용된 부분을 강조하고 도노법과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놀라운 감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글씨를 돋보이게 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여 화자의 북받치는 감정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물처럼 단단히 노끈을 엮어놓은 상자를 보자. 뭐뭐처럼 사용됐으니까 직유법 사용되었고요. 혹시라도 상자가 뜯어질까봐 아니면 풀릴까봐 걱정되어서 그물처럼 단단히 묶어놓은 모습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곡소리. 나는 상자 위에 엎드렸다. 자, 화자는 지금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머니, 자, 여기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강조점을 찍어 그리움과 감동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으쩌자고 이렇게 단단히 묶어놨소. 어머니의 꼼꼼한 성격과 지극한 정성, 사랑을 엿볼 수 있고 차마 칼로 자를 수 없어 노끈 매듭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까다시피 해서 풀었다. 자, 어머니의 정성을 차마 자를 수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까면서 풀었다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택배 상자의 노끈을 단단히 묶은 것과 같이 단단한 삶을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마치 스스로 당신의 관을 미리 이렇게 단단히 묶어놓은 것만 같다. 당신의 관은 사각형의 택배 상자를 의미하죠. 근데 이 사각형의 택배 상자는 어머니의 관을 바로 영상시키는 거죠. 그 매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풀어버리고, 자, 그 택배에 들어있던 것은 양파, 감자, 마늘, 제사떡, 푹콩 등 다양한 채소들 아니면 먹을거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목숨이 들어있다. 어머니의 목숨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삶이 온전히 자식을 위한 삶그 자체였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기름이 들어있어요. 자, 이 참기름은 시중에서 파는 대량 생산된 참기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집약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파, 감자, 마늘, 떡, 푹콩, 참기름 등 일상의 식단에 오르는 소소한 먹거리까지 일일이 챙겨보내시는 어머니의 정성이 잘 드러나 있는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입맛 없을 때 고추장에 밥 비벼 참기름 몇 방울 쳐서라도 끼니 거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은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끝내 울고 말았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까지 드러내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린 이와 관련된 문제 한 개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영상실을 감상하고 상황을 유추하며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나 중요한 시구에 글자 크기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독자가 원작 시를 감상할 때보다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양파 한 자루, 감자 몇 알, 마늘 몇 쪽, 제사떡 몇 덩이, 푸콩 몇 주먹과 같이 택배로 보내져 온 사물들을 나열함으로써 어머니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고 어머니 등과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번, 마치 스스로 당신의 관을 미리 이토록 단단히 묶어놓은 것만 같다. 아들은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끝내 울고 말았다에서 알수 있듯이 택배 상자와 관의 상징적 의미를 중첩시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 어머니와 같은 방언의 사용과 서울, 관악구, 신림, 이동과 같이 맞춤법이 틀린 주소를 손글씨로 나타낸 것을 통해 사실감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5번, 용케도 택배 상자는 꼬불꼬불 옆길로 새지 않고 해서 꼬불꼬불이라는 음성 상징어로 통해 어머니의 글씨를 어머니의 굴곡진 삶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마지막, 웹툰이 된 신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이 된 신화에서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과 함께와 천지왕 봄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지왕 봄풀이라는 창세 신화가 신과 함께라는 웹툰으로 재창작되면서 그대로 유지된 요소나 바뀐 요소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 먼저 내용 측면에서 공통된 요소를 정리해 보면, 천지왕 봄풀이는 하늘에서 떠있는 두 태양과 두 달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내용이 신과 함께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 부서진 파판들이 하늘의 별이 되고 세상의 인간들에게 살기 좋게 변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천지왕 봄풀이에서는 천지왕의 시험으로 대별과 소별이 무쇠로 만든 활과 화살로 직접 해와 달을 하나씩 쏴서 떨어뜨리고 아들로 인정받았던 것과 달리 신과 함께에서는 대별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할 시위를 삼겨 해와 달을 떨어뜨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왕 봄풀이에서 대별과 소별은 신이한 능력과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고자 했다면, 신과 함께에서는 소별과 대별이 인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글과 웹툰이라는 매체의 차이를 알아놓아야 하는데요. 천지왕 봄풀이는 천지왕과 대별, 소별만 등장하고 인물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성격 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과 함께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등장하고 각 인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서술 위주였던 천지왕 봄풀이와 달리 신과 함께에서는 다양한 만화적 기법과 함께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들어가자면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볼게요. 형인 대별과의 경쟁에서 이겨 2승을 다스리게 된 동생 소별은 자신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 하늘에 떠있는 두 태양 중 하나를 떨어뜨리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때문에 민심이 나빠지자 소별의 신하들은 해를 쏘아 떨어뜨리는 일을 저승을 다스리고 있는 대별에게 부착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원작과 달리 웹툰에서는 소별이 자신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 태양을 떨어뜨리려 하다가 실패하고 나빠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대별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자면 웹툰에서는 인물들의 대화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신화와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신화는 대부분의 사건이 서술에 의해 전개가 되죠. 그래서 대별에게 부탁하고 있는 소별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 이후 이어지는 장면들은 원작인 신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은 할수 있어. 활과 화살 없이도 쏘는 경지인 걸 내가 봤어. 자, 지금 활과 화살 없이 쏘는 경지인 대별의 비범한 신적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별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면 신적 능력을 지닌 자신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대별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소별은 인간들은 아무런 힘도 없다고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대별의 생각과 소별의 생각이 대비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곡지게 표현된 말풍선을 통해 형 대별의 말을 듣고 곤란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소별의 모습과 심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별은 인간들은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무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인간들에 대한 소별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또한 해당 작품에서 소별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화에 나오지 않는 대별의 시종이 나타나면서 소별의 신화, 백성들과 같은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웹툰의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의 말이 소별에게만 들리는 속삭이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방방곡곡에 이런 영이 떨어졌다지. 소별궁에서 종이 세번 울리면 해와 달에 활을 쏘는 신용을 하라네. 자, 지금 방방곡곡에 영이 떨어진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서술로 처리하고 그림에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영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전달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처음에는 대별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에휴, 가지가지한다. 이런 거. 속는 셈 치고 해보지 뭐. 자, 해가 중천에 뜨자 돌리기 시작한 것을 의성어 대행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리를 시각으로 인지되는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성어를 그려서 표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댕 했는데 여보게 이것 좀 보게 하면서 사람들 손에 분명 아무것도 안 쥐고 있었는데 활의 모양이 드러나죠. 그 사람들이 활 쏘는 신용을 하자 활 모양이 빛 형태로 나타난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본 사람이 놀라서 농기구를 떨어뜨리는 것은 의성어 털썩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난 왼손잡이인데 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활 모양이 나타나요. 그활 쏘는 신용만으로 빛 형태의 활 모양이 나타난 것은 신적인 존재인 대별만이 할수 있었던 능력이었으나 사람들의 믿음이 그러한 신적 능력을 가능하게 할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별과 사람들이 다 함께 마치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팟 하고 쏘게 되죠. 그댕 활음과 같은 효과음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해를 쏘아 떨어뜨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응 하고 해가 떨어졌다. 그리고 소별이 놀라게 되죠. 이로써 사람들은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의 힘으로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는. 자, 사람들의 힘을 모아 해를 떨어뜨리게 한 대별의 의도가 드러나죠. 자존감 없이 무력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존감과 믿음,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해를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의 소별이 일부러 인간들로 하여금 떨어뜨리게 한 것인가? 위험해.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 일반적인 말풍선이 아닌 테두리가 검고 두껍게 처리된 말풍선을 사용하여 소별의 마음속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던 시대에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자존감을 갖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약하게 만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얼싸 안고 기뻐하면서 그날 밤 달에도 활을 쐈어. 그리고 펑 하고 되면서 저 파편들은 폐하의 조남을 따 별이라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별이 생성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달이 부서져 그 파편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원래 신화의 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달이 부셔져 별이 되는 과정을 서술자가 간략하게 전달하는 신화와 달리 웹툰에서는 여러 컷의 그림과 함께 대별의 시종인 동자가 하는 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의 결말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신화의 영웅적인 요소보다 민주주의적인 현대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여 표현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천지왕 봄풀이는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이 내용도 비슷해요. 그 인간 세계에서 대별과 소별이 천지왕을 찾아가죠. 아비찾기 모티프가 드러나요. 그 대왕님께서 우리 부친이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천지왕이 내 자식이라면 증명을 해라 라고 친자 확인 모티프가 드러납니다. 그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눈빛을 주고받고 동해바다에 가서 두 번째 태양에
활시 위에 화살을 대더니 눈을 부릅뜨고 태양을 겨누고 그의 활을 떠난 화살은 넓은 하늘을 너울너울 가로질러 태양의 항복판을 꿰뚫었다. 자, 순간 태양은 수만 개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흩뿌려졌다. 동쪽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자, 지금은 대별이 태양을 쏴서 동쪽 하늘에 별들이 생겨났다는 신화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별의 차례인데, 소별은 서해 바다에 있어요. 그 소별이 날린 화살에 달 하나가 속절없이 부서져 흩어졌다. 서쪽 하늘에 수천 개의 별들이 생겨났다. 자, 지금 웹툰과 달리 대별과 소별이 합신하여 해와 달을 하나씩 부서뜨리고 있는 천지왕 봄풀이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며 대별과 소별이 지닌 신적 능력과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깃들어 살 만한 곳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 신화적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웹툰에서는 시종인 동자의 목소리로 별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말풍선에 삽입하여 간접적으로 세상이 살 만한 곳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으나 신화에서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 어딘지 알려줄게요. 가는 천지왕 봄풀이고 나는 신과 함께라는 웹툰의 일부입니다. 가랑 나 기억하고 우리 4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4번에 가장 적절한 거 바로 5번입니다. 고전 문학 작품이 현대의 다른 매체로 재구성될 때에는 오늘날의 문화, 사상, 이념, 가치관 등이 반영되는데, 가와 달리 나에는 대별이 백성들의 힘을 모아 해와 달을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 비범한 존재가 무력한 인간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을 당연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민주화가 진전되어 사회의 문제를 한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극복해내야 한다는 가치관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 나머지는 나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번에 가장 적절한 거 5번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는 그 다음 단원,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